좀 일정 연수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. 점수가 있어가지고. 근데 저는 진작에 보니까 이 그때 뭐 마침 애들이 1살 5살 그랬어. 그러니까 뭐 그때 한 여름에 지금 선생님들 받는 거에 두 배인가 받는 시간이. 그래서 이 뭐 그때 애들 어리니까 집사람도 이제 교사고. 그러니까 끝나고서 집에 들어 집에 가서 뭐 시험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.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무슨 뭐 재택 수업 뭐 좀 그러면 2박 3일 내내 그냥 방학 내내 이렇게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또 저 성적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서울은 좀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. 1등한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30만 원의 상금을 줬어. 그래서 야 우리 조에서 선생님을 한 분 상 이제 마을에서 상 1등을 하게 하자. 막 밀어드렸어. 그래서 1등을 했잖아. 그래서 끝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안국동에서 서울 교육연수원이 안국동에 있었어요. 거기서 끝나고 막 그 인사동 가가지고 낮술을 코가 삐뚤어지는 거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서로 정보들 많이 교환하셨어요? 자랑 한 가지 할까요? 저는 그 일정연수 할 때 교과서를 갖고 다녔어요. 그래서 이 교재 밑에다 깔았어요. 교과서를 2학기에 수업해야 되고. 네. 왜냐면 어차피 돌아가는데 괜히 뭐 그 당시에 대부분 90% 이상이 아니 현직 교사가 없어서 아예 전부 대학 교수 이론강인데 그러게 다 보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현직 교수인데 뭐 하나라도 있겠지. 그래서 교과서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강의 들으면서 아 저거 이 단원 수업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 지나갔죠? 슬슬 워밍업을 하셔야 될 때.